내일 저녁 노숙자 집단촌 부지 설정을 두고 2차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웨슨 시의장 측이 제안한 후보와 윌셔 후보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웨슨 시의장이 공식 제안한 윌셔와 후보 임시 노숙자촌 부지. 한인사회의 여론 수렴이 내일 저녁 토론회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풀뿌리 시민단체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새 후보지는 물론 기존 후보지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나 윌셔 후보라는 위치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가?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이 쉘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사실 정해져야 됩니다.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특히 이번 토론회에 보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이끌어낸 제안인 만큼 수용 여부도 한인들이 주도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디테일, 그죠? 그런 거 운영 방식, 이거에 따라서 이게 훌륭한 좋은 사례로 우리가 진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여전히 과거에 반복됐던 스키드로 같은 실패 사례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한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2차 임시노숙자촌 토론회는 내일 저녁 7시 반 뉴스타 부동산 건물에서 개최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